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월 2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 명절이 끝났고요. 이제 추석 명절 때까지는 이제 쉼 없이 달립니다. 오늘 아침에 아래쪽 지방도 뭐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인천 쪽 수도권 지역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담배 하나 피려고 이러고 봤더니 창밖에 눈이 너무 이쁘게 내립니다. 소래포구 앞에 쫙 그냥 눈이 너무 이쁘게 내리고, 그래서 일어난 김에 그냥 일찍 말 타러 갔다가 좀 말 좀 타고, 말 타는데도 뭐 눈이 다 이렇게 쌓여있어갖고 제가 제일 첫 발자국 이렇게 돌면서 아주 기분 좋게 운동을 좀 하고 왔어요. 자, 일단 요거 오늘 이 제가 이제 핀 마이크를 좀 달아봤는데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린다 그래갖고 이거 마이크를 좀 갈아봤습니다. 뭐 이거 무선 마이크인데 잘 나오겠죠? 혹시나 뭐 이상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 말씀 없으시면 마이크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속 그냥 사용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전에 것도 쓰는 거고, 조금 개선을 하려고 달아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뭐 1월 첫째 주, 둘째 주 경마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구정 명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수선했어요. 이제 2023년도 경마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2022년도에 아무튼, 뭐,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았고 했는데요. 싹 다 잊고, 2023년도 이제 시즌 2, 조철 스타일 시즌 2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부터 이제 시즌 2로 좀 개편을 좀 해가지고 패널들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월 월말 경마죠. 결론은 1월 월말 경마인데요. 상당히 출주 두수가 빡빡합니다. 출주 두수가 부산은 뭐 대부분 12마리가 다 나왔고, 제주 경마는 또 10마리가 대부분 꽉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출주 두수도 상당히 많고,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좀 까다로운 경주가 좀 많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저께 거 라이브 방송을 안 보신 분들께서는 라이브 방송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부산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은 3, 4, 7, 10, 제주는 1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4경주와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 금년부터 문자 요금이 조금 인상이 됐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거 하루 3만원으로 인상이 좀 됐습니다. 3, 5, 7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문자 요금 확인하시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마 채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하나씩 꾹꾹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1월 27일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대부분 승부처가 한두 개 빼고는 대부분 달러 박스입니다. 그만큼 인기 1위, 인기 2위 이런 최저배당 대끼리 맞건들이 좀 불안한 경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부터도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놈이 6번 마 쿨러닝이죠. 11번이 아니라 6번인데 6번 마 쿨러닝. 자, 이게 직전 경제는 코스가 1번 게이트였어요.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하게 받았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하게 받아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선행을, 요번 경주에는 2번 마 페가콘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늦발을 해서 그렇지, 발주가 좋은 마필입니다. 유현명이가 한번 밀어보려고 하다가 외곽에서 밀려버렸던 그런 마필인데, 야,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한 2번 마 페가콘. 자, 요놈이 선행력이 좀 있고, 또 4번 마 원더풀 찬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를 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요것도 좀 선행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아무튼 이 6번 마쿨 러닝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이쿨 러닝 직전에 이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갔어요. 이번 경기 6번 마 쿨러닝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아무래도 이거저거 보면 인기 1위로 팔리는 게좀 불안한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나 현장에서도 쿨러닝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었죠. 직전 경주는 이게 1300이었는데 1400으로 늘었고 1번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로 또 내려왔고 뭐 여러 가지로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거기에 7번 마 닥터 샤크라는 마필도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서 조금 더 팔리는데 이뭐 닥터파크, 닥터샤크 이 마필 역시도 뭐 계속해서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 아니겠습니까? 요 마필하고 쿨러닝하고 두 마리가 지금 아마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될것 같은데 자 닥터샤크도 좀 뭔지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깔끔하게 성공을 하질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 역시도 1400에서는 좀 짧은 모습을 보였죠. 1300에서 요번에 또다시 14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좀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자, 삼경주에 여러분들이 좀 노려봐야 될 그럴 마필들이 노려봐야 될 마필들이 먼저 안쪽에 4번 마 원더풀 찬스라는 마필도 W로 손색이 없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편성이 좀 셌어요. 편성이 뭐 벌교의 금 온누리 축제 이런 마필들 여기 나오면 대가리 아닙니까? 거기에 직전 경주 외곽을 돌았던 마필이 4번 마 원더풀 찬스고. 자, 외곽에 11번 마 퍼플 라인. 자, 이 마필도 기승기수가 서강줄에서 그렇지,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늦취입으로 3착을 했던 마필인데요.
11번마 퍼플라인. 거기에 요 12번마 베르다 이마필도 현장에서 좀 바람이 좀불것 같아요. 박재희 기수가 두 번째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11번, 12번, 11번, 12번. 자, 이두 마필이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죠. 11번, 12번.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직전에는 퍼플라인이 풀러닝을 결국은 못 잡았죠. 거기에 베르다가 퍼플라인한테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쿨러닝이 대가리가 팔리잖아요. 자, 11번 퍼플라인, 12번 베르다. 거기에 4번마 원더풀 찬스. 자, 요마필까지 여러분들께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6번마 쿨러닝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4번 원더풀 찬스, 외곽에 11번 퍼플라인, 12번 베르다까지. 자, 복병 세 마필들이 선전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끼리마권에 손대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6번마 쿨러닝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아나짜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 그런 마필들 중에 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6번마 쿨러닝이라는 인기 대가리는 뒤로 돌려놓고, 배당으로 좀 완짱 한 방으로 좀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경주. 이제 개묘년 첫 승부라고 생각해야죠. 1월달 첫 주, 두 주, 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1월 27일 월말 경마, 오늘 첫 승부. 달러박스로 하나 제대로 갖다 꽂을 것 같은데요.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인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죠.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안말 경주인데 편성이 상당히 강해요. 안말 중에서 잠재력 있는 그런 마필들 한 5마리, 6마리 정도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 비슷하게 팔려나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뭐 인기도 보면 2번 블루 아이콘, 3번 스페셜 로드, 4번 그래핀 레브월드, 5번 썬더 퓨리. 자, 요네 마리를 위시해서 직전에 외곽에서 고생을 했던 1번마 노던 라이츠가 배당세로 좀 팔리고, 항상 끈끈하게 추임력 보이는 정든로 정도가 배당세로 좀 팔리는 뭐 그런 경주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축을 좀잘 놔야 되겠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 인기도를 보셨듯이 2번, 3번, 4번, 5번. 자, 요 중에 뭐 어떤 놈이 대가리가 오던 오고 후차권도 요 정도 안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1, 2, 3, 4, 5, 11. 딱 6마리죠. 나머지는 뭐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런 경주는 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축. 그죠? 축만 잘 세우면 한구라를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볼때 앞방 뒷방 다 있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요놈이 대가리다
하고 느낌이 쫙 온, 그런 마필이 한 놈, 출주를 했기 때문에, 그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아마 현장 가면은 요즘 뭐, 이 소승은이가 방방 날르죠? 소승은이가 방방 날르는데, 이 5번 마 썬더퓨리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깔끔하게 받질 못하면서 영버스가 잘 뛰었죠. 루비스톰도 뒷경주에 나오는데 대가리 팔리는 놈이고요. 아무튼 5번 마 썬더퓨리가 대가리로 근소하게 팔릴 것 같은데. 자, 조철이 노리는 경주는 일단 노리는 마필은 5번 마 썬더퓨리가 아니다. 그럼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골라야죠. 안쪽에서 선입전개 타고 들어갈 2번마 블루 아이콘. 거기에 3번마 스페셜 로드도 직전 경주 두번 모두 데뷔전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경주를 펼치는 놈이고, 4번마 그래핀 레볼드. 요 놈도 역시나,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그래핀 레볼드. 요놈도 역시나 앞방 승부를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블루 아이콘, 3번, 스페셜 로드, 4번, 그래핀 레볼드. 거기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간 1번, 노던 라이츠까지. 자, 요 중에 달랍박스가 한놈 있는데요. 한방 붙여먹을 놈도 있고.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 팁을 한 마리 드리면, 자, 그 중에 3번마 스페셜 로드입니다. 3번마 스페셜 로드가, 이번 경주, 뭐 어떤 놈들이 어떤 전개를 펼치든 간에, 자, 3번마 스페셜 로드는 앞방 뒷방이 다 있는 마필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힌트를 드리면서,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여러분들께 오픈을 다해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4경주 인기 대가리는 5번마, 썬더퓨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다른 놈에다 한방 때린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였고요. 자, 다음 7경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제뭐 마이크 소리 괜찮죠? 저요 아래 마이크 볼륨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괜찮게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죠. 자, 기분 좋은 마필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강서 자이언트죠. 강서 자이언트.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에서 나중에 현장에서는 바람이 좀 불었죠. 까르페 바벨하고 복승식 한 9배, 10배 나왔는데요. 1번 강서 자이언트를 우리가 달라박자 쌍복 대가리로 놨죠. 요번 경주에 또 같이 나오는 이 8번 알파토르. 알파토르가 대가리로 팔렸던 경주인데, 자, 이 강서 자이언트가 1번 게이트에서 쏘고 나가면서, 선두권을 잘 지켰습니다. 마필값도 상당히 비싼 그런 마필인데요. 마필 가격 했죠. 자, 11번 강서 자이언트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11번마 강서 자이언트 대가리로 팔리는 것만큼 믿고 공략하기가 좀 깝깝스러운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잘 쏘고 나갔는데, 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어요. 거기다가
소낙마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소낙마필들. 뭐 1번마 마하불릿도 있고, 6번마 알파송당 빠르죠? 9번마 카르페바벨도 있고요. 10번마 1번지도 있고, 이래저래 이 11번 강서자이언트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되겠느냐. 물론 능검시 모습, 주행검사 때 모습 보면 따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요번 상대들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11번마 강서자이언트가 또한번 인기 1위로 간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말 경주인데, 편성이 상당히 센 그런 편성입니다.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주를 했고,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1번마 강서 자이언트. 자,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물음표를 좀 하나 달수 있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11번마 강서 자이언트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요.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자, 주력 한 방도 제가 지금 배당으로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셸이 조질라 그럽니다. 직전에 좀 막히고 아쉬웠던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요번에는 그놈이 11번 강서 자이언트를 충분히 누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7경주,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뭐와 있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3경주, 4경주, 7경주 모두 승부처가 달러박스가 아마 선전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7경주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아, 오늘 부산 경마 뭐 승부처를 한 5개 정도 가져가는데, 일부러 하나를 좀 줄였어요. 네개 승부처만 하려고. 조철이 돈지를 좀 세게 담글 경주가 이게 네 개밖에 안 보여가지고, 자, 오늘은 네 개를 잡았는데, 그중에 마지막 경주죠.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2000m 별점 B형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이번 경주에 자, 3번마 얼라이브 캡틴, 9번마 골든 파워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는 그런 경주죠. 3번마 얼라이브 캡틴이 대가리가 팔리고, 자, 9번마 골든 파워가 대길이로 갑니다. 자, 결론은 요거 두놈다 자빠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두놈다 자빠져도 이상할 게 없다. 아, 요번 경주가요, 야리꼬리한데요. 이 얼라이브 캡틴에 박재희 기수가 두 번을 탔었는데, 그래도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 놈을 버리고 이 11번 폭풍 언덕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이 11번 폭풍 언덕은 이게 또 얘가 또 웃기죠. 두 놈이 지금 바꿔 타는 거예요. 자, 3번마 얼라이브 캡틴. 서강주가 타죠. 이게 박재희가 두 번을 탔었는데. 서강주가 타고. 자, 11번마 폭풍 언덕은 서강주가 계속 탔었는데, 얘는 또 박재희가 타요. 폭풍 언덕에는.
자, 그런데 배당판은 또 어떻게 가느냐? 소강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라이브 캡틴이 대가리가 팔리고 박제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언덕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주 전개는 어떤 모습으로 갔었냐? 3번만 얼라이브 캡틴 직전 경주에 우리가 이거 대가리를 놓고 때렸죠. 플랫베이브의 얼라이브 캡틴. 직전 경주에 이 박제이 기수가 물론 출발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못한 거 없어요. 경주거리 2000m인데 출발이 조금 느리면 어떻습니까? 자, 이번 경주도 동거리예요. 2000m 동거리인데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만큼 믿을 만한 끝걸음도 아니었다. 경주 전개가 뭐 그렇게 꼬였던 것도 아니고요. 9번마 골든 파워입니다. 뭐 작년에 대단했죠. 안말 경주 거의 싹쓸이 했었죠. 뭐 대상 경주란 대상 경주는 싹다 나가고 경기 도지사배, KNN배, 제주도지사배.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배,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 경남도지사 다 나갔어요. 거기에 KNN배 거기도 나갔었고. 아무튼 작년에 안말 경주에서 거의 싹쓸이를 했었는데 최근 세번 경주 그래도 전부 인기 2위, 인기 3위가 팔렸어요. 그만큼 기본 능력을 좋게 보여줬던 마필이 9번마 골든 파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도 골든 파워가 강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얼라이브 캡틴하고 두 마리가.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소강주에서 박제이로 바뀌었고 박제이에서 소강주로 바뀌었고 자, 요거 두 마리가 서로 맞바꿈을 했어요. 박제이가 대가리 팔리는 게 아니라 소강주가 탄 말이 대가리가 팔린다. 그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3번마 얼라이브 캡틴보다는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11번마 폭풍 언덕이 더 노릴 만한 마필이 아닌가. 박제이 기수가 선택을 했다는 것보다도 직전 경주에도 착수는 6착이었지만은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번 경주 서강주에서 박제이로 바뀌면서 부담 중량이 3kg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3번마 얼라이브 캡틴 인기 1위로 팔리는 요놈보다는 안 팔리고 덜 팔리는 11번마 폭풍 언덕이 좀더 나아 보인다. 배당의 메리트가 나아 보인다는 얘기죠. 거기에 안말 경주 싹쓸이 했었던 9번마 골든 파워는 어쩔 것이냐? 최근 전적은 밋밋하지만 그 전에는 상승 곡선 다 타고 있었던 놈이죠. 요때 모습을 인정을 할 건가 아니면 하향세를 인정을 할 건가? 요게 경주의 포인트죠. 거기에 직전 경주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던 7번마 맨 오브 더 월드에 다시 한번 선행 버티기도 있고요.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12번마 갤럭시 로드 같은 마필도 인기 마필들이 좀 꾸역꾸역 하면 바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또 12번마 갤럭시 로드까지 있다. 자, 정리를 합니다. 10경주 마지막 승부에서는요, 최저 배당이 팔리는 3번 얼라이브 캡틴, 9번 골든 파워, 3번, 9번의 마권은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마본에 없다. 만약에 3번, 9번이 날라 들어오면 우리 마권은 죽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볼때뭐 그렇게 죽을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 조철하고 마지막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조철하고 한번 한배 타고 조철과 믿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상한 감방 시원하게 때려 먹으러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7일 금요일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1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1경주, 5경주, 6경주. 오늘 제주 경마는 총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나름대로 또다 해볼 만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뭐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혹시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더라도 적어도 한 오전 9시 반 정도 이전에는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요 아래 한달 정액제 요금 노란색 부분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자, 회사에서 25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20만 원만 갑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배너를 고칠 건데, 정액 요금, 정액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20만 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월 12회 20만 원으로 다시 책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좋아요도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 경마 1경주, 오늘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1경주예요. 자,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하나 있죠. 경주 거리가 좀 늘었어도 2번마 명가 으뜸입니다. 직전 경주에 박성광 기수가 늦발을 해서 아따 이것도 뒤졌구나 했는데 꾸역꾸역대고 잘 올라왔어요. 뭐 산통, 좌전지 파행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은 공백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기본 능력을 보여주면서 날라 들어왔던 2번 마 명가 으뜸. 요놈은 대가리로 놓고 후차하게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제가 요거는 어제 그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던 그런 경주죠. 그래서 어제 거 수요 라이브,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자,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자, 명가 으뜸에 찍어먹기, 아나짜리를 제가 어떤 놈을 노린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놈이 있죠. 현장에서 이상이 없으면 요놈에다가 강하게 한방 때려먹는다라고 제가 지금 예고를 드려놨는데, 아마 내일 현장에서 사전 인기도도 보니까 배당판이 짭짜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찍어먹기 한탕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마 명가 으뜸 경주거리 900에서 1000m로 늘었더라도 아무 이상 없다. 놓고 안 팔리고 덜 팔리는 놈한놈 아나짜리 하나 힌트를 드리면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조철 스타일한테 시원하게 고배당에 한구라를 때려줬던 놈. 자, 그놈이 요번 경주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1경주, 자, 찍어먹기 승부. 2번마 명가 으뜸. 2번마 명가 으뜸.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짭짤한 마필로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제주 메인 승부 두 개가 후반부 두 개. 5경주와 6경주죠. 5경주와
고경주와 육경주인데 두 경주 다 상당히 짭짤한 달러 박스 경주이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좀 때리겠습니다. 자,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인기 대가리가 이게 또 제일강산이 또 팔립니다. 자, 이 제일강산이라는 마필은 또한번 안덕수 기수가 타는데요. 뭐 레이팅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레이팅 80점까지니까 69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이게 직전에 10월 8일날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9월 달에 좋은 성적 두 번을 연속 정명 1위하고 거둬가지고 직전 경주 문성호가 타고 대가리 팔렸는데 또 멋지게 자빠졌어요. 자, 이번에는 아리까리한 또 안득수가 타고 있습니다. 안득수 기수.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4번마 제일강산. 자, 10월 8일 날 뛰고 출주 공백이 좀한 서너 달에 있죠. 한세 달. 자, 뭐 별다른 질병은 없는데 이게 식이성 식욕부진이라 이런 거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빠지는 것보다는 체중이 좀 올라가는 게 낫겠다. 그죠? 자, 하지만 4번마 제일강산을 대가리로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요번 경주 역시도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휴양 공백이 좀 신경이 쓰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마 제일강산보다 노릴놈. 얘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얘는 뒤로 돌려놓고, 자, 구멍수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조철에 달라박스 놓고, 두 방, 아니면 세 방이면 딱 끝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주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길 테니까요. 자, 4번마 제1강사는 와봐야 2착, 와봐야 바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5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 두 번째 메인 연타로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자, 이게 2등급에서 이제 1등급 승급을 목전에 둔 놈들, 그런 놈들이 대부분 붙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요거 재밌습니다. 이번 경주도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 자, 이 2번마 달빛찬가예요. 2번마 달빛찬가. 임재광이가 타고 있는데 사이즈상으로는 얘가 대가리가 맞습니다. 사이즈상으로는 대가리가 맞는데, 이게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영 얼레리벌레리 하죠. 임재광이가 기승을 한 2번마 달빛창가. 뭐 현장에서도 배당판을 꽉 움켜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문제가 뭐냐면 2번마 달빛창가. 이게 대상 경주에 나갔어. 이게 오픈 제주 뭡니까? 이게 농림축산배 장간배. 농림부 장간배죠. 농림부 장간배. 그 대상 경주에 나갔다고 대가리가 팔려요. 자, 이 3군에서
승군전 맞아가지고 감량 이점에 곧바로 또 들이댔어요. 또 들이댔는데 그다음부터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바닥. 직전 경주는 농림부 장관배 가서 바닥. 덕분에 임재강이 타고 부담 중량은 2.5인데 내려갔는데. 자, 1번, 2번 달빛 참가가 대가리가 맞느냐? 결론은 2번 마 달빛 참가는 역시나 뭐 와봐야 후착이고 받치기나 후착이나지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제주 6경주도요. 뭐 노릴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7번마 힘찬 세상입니다. 이소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끝걸음도 상당히 여유로웠고 선입전개 뭐 앞뒷방이 다 있는 그런 마필로 보였고요. 자, 1번마 최고대장 승군전이지만은 7키로 감량이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고요. 자, 또한 마리 승군마 5번마 백호번개 역시도 8.5kg 감량의 W 마필로 충분하다. 또 하나 이거 얘가 거의 백판이네요. 3번마 마량. 3번마 마량은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마량도 W로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번마 달빛 참가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터트릴 마필들 많다. 1번마 최고대장, 3번마 마량은 백판 W, 5번마 백호번개도 승군전 감량의 W, 7번마 힘찬 세상은 직전 경주 걸음이 예사롭질 않았다. 자, 뭐, 10번마 흑허화랑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박성광이 타고. 하지만 직전 경주 모습 보면 요거는 약간 한타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대거는 현장에서 상태를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아예 고배당을 노리는 분들은 3번마 마량을 놓고 뭐 삼복승의 대가리도 좋고요. 이거 마량이 분명히 직전 경주 안 갔기 때문에 얼레벌레 요번 경주 갖다 쏘면 배당입니다. 그래서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죠. 오늘 제주 경마 6개 승부처 중에서 또 멋지게 또한방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2번마 달빛 참가가 승군 이후에 세 번째 경주인데 역시나 또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2번마 달빛 참가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달러 박스 승부 경주. 자, 제주 6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고요. 자, 부산 승부처가 3, 4, 7, 10. 제주 승부처가 1경주, 5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은 4경주, 10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넘버원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서 자, 내일 1월 27일 금요 경마 멋진 예상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